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학과 연구소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 처음으로 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여간 잘 넘기고 있는데요. 2021년 새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가 2021년을 세웠던 신년 연초 세웠던 계획들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GD 신년 운세, 2022년도 이민년 운세가 되겠는데요. 이민년의 그 GD는 과연 어떤 그 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GD생들, 갑자생, 병자생, 무자생, 경자생, 임자생의 띠를 갖고 계신 우리 GD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년 운세, 총 운세와 함께 또 월, 그 내년 1년 동안 어떤 운들이 어떤 계절에 어떤 운이 오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순서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D 분들의 어떤 그 이민년에 대한 총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민년 그 GD 신년 운세는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지만 경계심이 좀 강하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이민년 GD생은 항상 심사숙고하시고 경고망동 조급증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큰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그 섬세하게 살피고 대범하게 일을 대처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GD생은 그 사물에 대한 기교가 명민하며 지혜 또한 뛰어나서 모든 일에 민첩하고 예리한 반면, 자기 혼자서만 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성도 도사리고 있으며 질투심과 욕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그 품성은 고결하고 고상한 편으로 예술적 자질이 뛰어나 뭇사람의 지혜를 넘으며 이상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무난히 처리해내는 그런 지혜를 갖추었고, 모든 일에 경우가 밝고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통해 운세는 가을 낙엽 품고 회초는 상으로, 일생 동안 분주한 가운데 성패가 많은 편이며, 한편 그 여성의 경우 남모르는 그 숨은 번민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기도 한데요. 초년, 중년까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후는 아주 길한 편입니다. 네, GD생은 시간으로 오후 밤 한밤에 11시 30분에서 오전 새벽 1시 30분, 그리고 방향은 정북쪽이고요. 계절은 그 12월, 음력으로 11월, 한겨울의 그 중간으로 만모를 그 잉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상으로 체는 양이고, 용은 음의 기운이고, 오행은 그 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GD생은 12성 천기유성의 별로 부귀와 기쁨을 상징하며, 자손이 창성하니 귀인의 기상으로 부모와 조상의 그 음덕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GD생의 대소사 기룡운세, 우리가 직업운부터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은 이민년 그 삼재운이 들어옵니다. 창조적인 마찰, 갈등도 건설적 갈등, 상황으로 그런 그 효율적인 그 대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재물운은 주어진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 관리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전화위복의 운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애정운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애정운이고요. 건강운은 유비무환,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자세와 신중한 행동으로 안전에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이민년 GD의 어떤 총운이라고 얘기할까요? 또 이제 그 강론적인 애정운, 뭐 재물운이라든지 기타 운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그 2022년 12달 동안 어느 달에 어떤 운들이 월운으로 들어오는지, 사실 중요한 운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을 그볼때 대운과 세운, 그다음에 이제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운은 월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 깊이 들어가면 일진, 일운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사주 명시라든지 정확하게 감명하기 전에 이런 그 우리가 유튜브 상에 나오는 방송상에서 그런 일진의 운까지는 그냥 재미삼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가볍게 여러분들이 터치하시면서 이해하셔야지 거기에 맹신하실 이유도 없고 또 맹신하는 그런 그 방송 청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월운세에서 쥐띠 운세 제일 먼저 그 2022년 어떤 운이 먼저 들어올까요? 네, 제일 먼저 3월 달에 형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묘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그 어떤 고집이라든지 주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고 자기 생각, 자신을 너무 그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거를 좀 피해야 하는 그런 운을 우리가 형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그 자승자박하는 그래서 요 형운에는 자신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주장을 너무 그 피울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운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에 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고 월운을 살펴보는 의미도 나름대로 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은 내가 적극적으로 운에 흘러가는 운을 가지고 운이 흘러가는 건데요. 흘러가는 운을 갖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내가 적응하고 또그 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운을 그 대하는 그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운을 살펴보셔야지 운이 흉운이 왔다 그래서 뭐 흉하다 뭐 모든 운이 좋은 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은 그렇게 길운은 많지 않고 대부분 흉운으로다가 많은 그 살이라든지 고전에서 넘어온 어떤 지금 현대하고 맞지 않는 이런 운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운도 가감하게 이제는 그 버릴 것은 버리고 아주 또 현대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한테 각각의 그 개별적인 그 사주 명식과 함께 개별적인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월 때 형운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운은 어떤 운으로다 변화가 올까요? 6월 달에 운이 변화가 오는데요. 자오충입니다. 충운입니다. 충돌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충운은요. 어떤 변화라든지 변수라든지 뭐 남자 여자 관계에서 좋은 그 연인 관계에서도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그 충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운의 흐름인데요. 이런 충돌충이라는 그 충운도 결코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라든지 부정적인 면으로다가 활용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충돌돼서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운으로서 여러분들이 개운될 수 있는 충이라는 것은 더 그런 그 부정적인 뭐 부분보다는 현대적인 부분에서 충운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뭐 지장간이라든지 뭐 12운성 뭐 12지나 이런 걸좀 곁들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리면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시간상 너무 길어지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어떤 그 운세 풀이는 되진 않는 것이 하나의 그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큰그 산을 보자, 숲을 보자는 그런 의미의 방송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꼭이 방송이 전체가 전부가 아니라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집중적인 그런 그 강의를 충분히 마련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충운이 있는데요. 충운도 여러분들께서 GT생 여러분들께서 6월 달에 좀 충운이라는 거, 이런 그 느낌 정도,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시면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운은 짝을 못 만나게 하는 지지의 지금 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간운이 있고 지지운이 있고 이렇게 운이라는 것이 천간은 이성적인 부분과 함께 지지는 현실적인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지운이 바로 우리가 피부에 많이 현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지의 운에는 다음으로 해운에 이어서 또 이어지는 운은 9월 달입니다. 자유, 이제 이번엔 파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파운에는 하던 일을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이
새로운 그 상황으로다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 뭐 파괴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에는 생지파, 왕지파, 묘지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유치금 같은 경우는 월운우다 설명드린 자유라는 건 좌우묘유, 왕지입니다. 지지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생지그룹, 왕지그룹, 묘지그룹. 그래서 12연승의 생황묘. 생지그룹은 인신사회 그룹이 있고요. 왕지그룹은 좌우묘유그룹이 있고, 진수충미라는 묘지그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파 같은 경우는 왕지그룹의 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어떻게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하던 일을 생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고, 이 왕지운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 상태에서 더 확장시키고 더그 뭔가를 더 추가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그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묘지파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 하던 일이 만약에 9월 달에 진수충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운이 들어간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하던 일을 갖다가 하던 일이 정체되거나 힘들고 이렇게 해서 파운을 딱 맞이하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거를 접고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가 변화의 어떤 운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운에 이어서 마지막 2022년 11월,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1월, 2월, 3월이 지금 양력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달은 그 이민년의 이제 그 마지막인 그 자축 화분이 들어오는데요. 2023년 1월 달에는 이제 화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합을 하면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함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대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운에 대한 어떤 그 자세라고 할까요? 대처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운을 끌고 가는 그런 삶으로 적극적으로 운에 대처하는 그런 그 자신만의 그러다 보면 자신이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으로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월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더 준비한 그제 강의는 2022년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많이 그 궁금하시는 것들이 새해에다 신년운세 보면서 삼재라는 얘기 가장 많이 그 해마다 삼재의 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새롭게 바뀌는 경우, 내년 이민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봄으로 방향이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삼재 띠들이 싹 다가 바뀝니다. 해자축의 그 겨울 기운이 사유축이라는 그런 띠들이 삼재를 마감하고 올해 신축년을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이제 그 삼재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시고, 대신 내년도서부터는 이민년 그 들어오는 그 삼재운을 갖다 들삼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2023년을 눌삼재, 눌러 앉는다 해서 눌삼재, 2020년에 나간다 그래서 나이삼재 이렇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년제는 사회축띠 생들이 이제 나이삼재가 되는데요. 이 나이삼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는 지금 제가 이민년 어떻게 신자진띠의 삼재를 말씀드리지만 사회축생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나가는 해, 뭐든지 그 마지막, 유종의 미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또 삼재의 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잘그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인생,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같은 거는 옛날 그 과거에서 보는 그 명리가 아니라 현대적 명리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그 함께 접목이 돼서 그런 식으로다 운도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배웠던 공부하고는 약간은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같이 결합해서 운을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도 봐야지 좀더그 깊이 있는 그런 그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보면 그 내담자 상담자들도 더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이제 방위, 삼살방과 대장군 방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할 텐데요. 네, 삼살방위는 해마다 바뀌는 그 흉한방위로 12신살의 겁살, 제사, 천살방위를 말합니다. 삼살방위는 그해 세운 연지가
들어가는 그 산업의 왕지가 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민년대 산업은 인호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호술의 그 오화 충하는 자오충, 그래서 이제 북쪽 방향이 삼사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군 그 방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대장군 방향은 삼살방위는 해마다 바뀌는데, 대장군 방향은 그 3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합에, 임묘진 그 이민년 개변은 갑진년 동안 그 방향이 이제 그 지난 계절, 그래서 이제 해자 쪽으로다 지금 지나가는 이 계절은 북쪽 방향이 이제 그 대장군 방향이 될 텐데요. 이 대장군 방향과 삼살방위가 북쪽으로다 내년도에는 임년에는 북쪽 방향이 약간은 그 흉한 방이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 풍수적인 부분, 참그 살면서 많이들 그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이 활용도 하십니다. 이런 거는 별도로 다 제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그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것 집띠 제가 여기까지 이제 다 여러분들 전달해 드렸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고진감래 연말에 대해서 올해도 사실 쉽지 않은 그한 해들 보내셨습니다. 너무너무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참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니 내년도 이민년에는 또 완전히 바뀝니다. 운기가 이제 바뀌는 운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해자축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가 이제 방향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민년이라는 이 글자가 내년에 주는 그 글자 의미도 있습니다. 위에는 천간에 수기운이고 밑에는 목기운인데요. 수생목, 천간에서 밑으로 지지로다가 수생목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요. 지지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천간은 이상적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내려주는 내년도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긍정의 기운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하여간 아주 모든 일들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해될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 구독은 사랑입니다. 젊은 생각의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항시 생각을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지금 이제 인사 말씀드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방송이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좀 알차게 준비해서 더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그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